2006년은 한국 영화가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한 한 해였습니다. 영화 괴물은 1,000만 관객을 동원하면서 한국 영화의 새로운 기록을 달성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관객 수가 항상 영화의 질을 얘기해주는 건 아니겠죠? 올한해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관객들에게는 외면당했던 아쉬운 영화들 모아봤습니다. 지난 26일 그리스에서 열린 제47회 테살로니키 국제영화제에서 최우수 작품상과 각본상, 여우주연상, 그리고 관객상을 수상한 영화 가족의 탄생. 혈연과 무관한 사람들이 모여 가족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 이 영화는 지난 5월 국내에 개봉해 배우들의 연기와 섬세한 연출력으로 큰 호평을 받으며 각종 시상식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관객 동원은 18만 명에 그쳐 많은 아쉬움을 남겼는데요. 올한 해에도 영화에 대한 평가와 흥행 성적이 일치하지 않은 영화들은 많았는데요. 홍상수 감독의 영화 해변의 여인도 그 중에 한 편입니다. 고현정의 스크린 데뷔작으로 화제를 모았고, 홍상수 감독의 기존 영화보다 한층 밝아졌다는 평가로 많은 기대를 모았던 이 영화의 최종 흥행 성적은 16만 명. 개봉 당시 전국 170여 개의 스크린을 확보하고 톱스타 고현정, 김승우를 주연으로 내세운 점을 생각한다면 실망스러운 성적입니다. 극장전 때보다 조금 더 썼는데 보통 한국 영화 만드는 것보다 한 반도 안 들어온 것 같고요. 이발소를 배경으로 독창적인 실험 정신이 돋보였던 영화 손님은 왕이다와 폭력의 악순환을 블랙 코미디 형식으로 풀어낸 구타 유발자들도 국내 영화계 호평에도 불구하고 각각 15만 명과 14만 명의 흥행 성적에 만족해야만 했습니다. 방황하는 무용과 학생과 무모한 사랑을 하는 공중전화 수리공, 그리고 아내의 외도를 알게 된 군인을 통해 청춘의 삶과 사랑을 다룬 영화 내 청춘에게 고함도 지난 8월 제59회 로카르노 국제영화제에서 두개 부문을 수상하며 주목받았지만 총 관객수는 13,000명이 머물며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YTN 스타 이선영입니다.